네, 여기는 전주 실내 체육관입니다.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시즌 마지막 서울과 전주의 경기 이제 4쿼터로 진입을 하는데요. 자, 이제 뭐 남은 시간은 10분이고요. 네. 양 팀 모두 이제 코트 안에서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네, 타구장 소식인데요. 원주에서 현재 서울 SK가 아직도 66대 50으로 원주 DB를 16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그쪽 경기장도 이제 4쿼터 10분 정도를 남겨놓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원주 DB가 넉 점 정도를 추격을 했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 4쿼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술 선수가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김동욱 선수가 나왔네요. 자, 김동욱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네. 성기범의 레이업. 자, 지금은 슈팅이 이루어지는 동작에서요. 자, 신명호 선수의 푸싱 반칙 기적이 됐어요. 네. 사쿼터가 진행되면서 서울에는 김태술, 이관희, 천기범, 김동욱, 라틀리프고 선수가 나왔고요. KCC는 로드, 이정현, 송교창, 송찬용, 신명호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천기범 잘 틀리고 깨끗하게 성공시켜줬네요. 네.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는 서울입니다. 성기범의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본인이 또 미스샷을 네. 잡아내는 성기범 선수였어요. 아주 빨랐습니다. 이관희가 라틀리프에게 다시 한번 3점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관희의 네, 석점슛. 이관희의 석점. 네, 65대 60으로 5점 차로 삼성이 앞서 있습니다. 자, 전주 KCC 이번 공격 상당히 중요해요. 네. 이정현이 받아서 네. 자, 지금 이관희 선수가 수비를 하면서 조금 쓸데없는 동작이 나왔거든요. 네. 정상적인 수비를 해야지 지금은 약간 그 팔꿈치를 네. 사용하면서 이정현 선수와 좀 신경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정현 선수가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네. 이관희 선수가 수비를 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요. 네. 너무 그 과격한 플레이는 자, 같은 그 프로 선수로서 좀 지양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같은 프로 선수로서는 이제 아, 네. 말 끝나기 무섭게 현재 삼성에서 선수 교체가 됐습니다. 자, 이관희 선수 잠시 빼주고요. 네. 홍순규 선수가 투입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KCC의 공격. 송교창이 연결, 하승진이 연결했습니다. 아주 네. 어떻게 보면은 심플한 하승진을 이용할 수 있는 네. 하승진만이 할 수 있는 네. 자, 그런 공격으로 또 이득점을 만들어냈어요. KCC만이 할 수 있는 공격이 또 얼마나 나올지 한번 궁금. 아, 스틸 성공했고요. 네, 스틸 성공해서 다시 한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드의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자, 앞에 네. 수비를 하고 있던 자, 홍순규를 제쳐내면서요. 네. 반칙까지 얻어내는 자, 찰스 로드의 멋진 득점이 또 나왔습니다. 네, 이제 추가 자유투를 받는 로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전주 네. KCC. 자, 찰스 로드 다시 드림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신명호의 패스가 좋았고요. 자, 홍승규 선수가 지금 공격자 반칙을 유도를 했지만 네. 스텝을 했어 그거를 빠져나가는 로드의 공격이었습니다. 네, 로드 선수 오늘 30분을 다 뛰면서 현재 25득점, 27득점 성공했고 추가 자유투가 들어가면서 오늘 28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찰스 로드 오늘 정말 투혼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65대 65 동점입니다. 관중들이 지금 디펜을 외치면서 선수들의 네. 자, 힘을 돋궈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라틀리프가 받았습니다. 라틀리프의 포스트업 연결했. 다시 외곽으로 빼주고 김동욱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자, 리바운드 싸움을 하면서요. 라틀리프 선수는 지금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는데요. 네. 자, 지금 저런 경우에 자, 앞에 있는 선수가 리바운드 잡을 때 뒤에서 쳤을 경우에는요. 네. 자, 지금 그 앞에 있는 선수가 설사 맞았더라도 네. 뒤에 있는 선수가 치는 걸로 해서요. 네. 자, 공격권이 넘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라틀리프 선수가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과를 한 것 같아요. 네, KCC 공격권 이정현의 석점 들어가지 않고 공격 리바운드 시도했으나 공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지금 그 마지막 터치아웃 상황이 워낙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네. 자, 지금 선수들 간에 좀 이견이 있는데요. 자, 지금 박범재 주심은 전주 KCC의 볼을 선언을 했어요. 네. 계속 공격권을 이어나가고 있는 KCC. 오늘 풀타임 출전하고 있는 로드입니다. 자, 하승진하게 투입이 됐죠. 하승진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저 네. 부분이 서울 삼성으로선 고민인데요. 네. 하승진이 페인트존 안에서 자 높게 볼 투입이 됐을 경우에는 득점 성공률이 높단 말이죠. 네. 자, 지금은 김태술의 피켓노라는 과정에서 신명호 선수의 반칙이 지적이 되네요. 네. KCC는 이제 오랜만에 리드를 다시 잡았습니다. 67대 65로 2점차 리드를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비가 중요한 전주 KCC 네. 뚫어내야 되는 서울 삼성입니다. 더블팀이에요. 네, 더블팀. 자, 지금 헬드볼 상황이기 네. 때문에 자, 양 팀의 공방 볼 소유권 공방에 따라서요. 전주 KCC가 또다시 자,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서울 삼성 지금 그 흐름 자체가 지금 전주 KC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자, 수비로서 이걸 풀어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공격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KCC 이정현. 이정현 외곽에 송규창의 드라이브인 레이업. 하승진이 받아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 지금 4쿼터에 네. 하승진의 지금 위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인데요. 야 지금도 송교창이 아쉽게 네. 레이업 돌파를 하면서 실패했던 리바운드 볼을요. 네. 하승진이 적극적인 리바운드 참여에 의해서 상대 반칙까지 얻어내는 아주 효과적인 공격이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높이입니다. 하승진의 자유투. 추가 자유투는 실패. 자, 뒤로 돌리는 로드. 살려내나요? 그렇습니다. 살렸. 아 네, 다시 한번 김태수리 받아서. 김태술이 네 파울로 다시 한번 끊어지는 삼성의 공격. 자 김태술이 지금 뛰어들어온 라트리프에게 정확히 패스를 했거든요. 네. 자 이정현 선수 지금 파울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슈팅 동작 이전에 자, 반칙으로서 끊어내는 재치 있는 장면이었어요. 네, 두 팀 다 현재 팀 파울이 3개로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서울 삼성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장면이죠. 네. 라트리프가 골 밑에 자 볼을 잡았는데요. 자 반칙 없이 네. 자 골밑 슛을 시도할 수 있는 장면인데 아쉬웠습니다. 네. 저는 김태술이 센터에서 받았습니다. 김태술이 개인 돌파 외곽으로 열어주고 점프샷 깔끔하게 성공. 자 서울 삼성 네. 또 장민국 선수가 자 어려웠던 상황에서 또 2득점을 만들어줍니다. 네 경기는 69대 67 아직도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승진 외곽으로 열어준 것. 아 지금 송규창 선수 자 저런 부분이거든요. 아직 그 어린 선수다 보니까 네. 자 마음이 좀 급했는데요. 오른쪽 발이 사이드라인을 밟고 말았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자 빨리 잊어버리고 수비에 집중해야죠. 네 다시 삼성의 공격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4쿼터 현재 6분 55초 남아 있습니다. 김동욱 김동욱이 스크린을 도움받았어. 다시만 파울로 끊어졌습니다. 자 지금 송규창 선수의 반칙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포인트 가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주 KCC 신명호 선수가 잠시 쉬고 네. 전태풍 선수가 코트에 투입됐어요. 그렇습니다. 삼성의 공격 라틀리프가 골밑에서 받았습니다. 아 지금 하승진 선수의 반칙인데요. 네. 자 인바운스 약속된 플레이로서 자 김태수 선수의 패스가 날카로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승진 선수의 파울은 3개째고요. 네, 현재 지금 KCC가 하승진 선수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이 효과를 지속하려면 하승진 선수는 파울 관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반칙이 많아질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네. 라클리프의 자유투 일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또 서울 삼성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에서 지금 극복을 해가 나가는 상황인데요. 네. 아라트프의 자유투는 좀 아쉽네요. 네. 자, 2구 성공. 라틀리프 선수는 현재까지 16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라틀리프 선수는 뭐 항상 더블 더블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고요. 네. 다시 한번 1점 차로 바짝 쫓고 있음. 네, 다시 파울로.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하승진의 매치업이 네. 김동욱 선수였거든요. 네. 워낙 신장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반칙으로 밖에 끊을 수가 없었죠. 네, 정말 많이 버거웠을 것 같습니다.
김동욱 선수도 작은 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90.3 정도 되는데요. 네. 와승진 선수가 2m20이 넘기 때문에. 네. 이정현이 빠르게 점프샷 들어가지 않고 로드가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아, 로드 정말 오늘 열심히 네. 뛰었습니다. 이정현 다시 한번 김동욱 선수와 하승진이 다시 볼 붙었습니다. 하승진의 슛 들어가지 않고 다시 삼성의 공격. 자, 서울 삼성 지금 김태수, 김동욱 선수가요. 아, 네. 좋은 패스예요. 라틀리프 깔끔하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 추승균 감독 자천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거의 정석적인 자 엔트리 패스에 의한 득점이 김태수 손에서 만들어졌고요. 네. 자, 이러면서 다시 서울 삼성이 한 점 앞서가는 상황에서 전주 KCC 추승균 감독 작전 시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쿼터 들어오면서 KCC는 하승진 선수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이 점을 계속 살릴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을 조금 이용을 하면서요. 네. 자, 수비가 집중이 됐을 때 이제 외곽에 패스가 이루어지면서 뭐 네. 이정현이라든지 전태풍 자 그런 선수들의 석점 수술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자 좀 전주 KCC의 라인업이고 공격 형태인데요. 네. 반면에 또 삼성은 그 부분을 또 최대한 또 저지를 하면서요. 자 쉬운 공격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다시 한번 오늘과 비슷하게 타구장 소식도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 서울 SK와 원주 DB가 원주에서 맞붙고 있는데요. 75-61로 현재 아직도 서울 SK가 14점 차로 리드에 앞서 있습니다. 아, 지금 뭐 4쿼터 상황으로 봤을 때 뒤집기 쉽지 않고요. 근데 네. 또 원주 DB가 올 시즌에 역전승이 상당히 많은 팀이거든요. 네. 자, 지금 또 홈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끝까지 어떻게 될지는 속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끝날 때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원주 DB의 마지막 상대는 부산 KT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뭐 1위와 네. 최하위의 경기인데요. 네. 부산 KT도 최근에 경기력이 어느 정도 그 안정이 되면서 그리고 부담 없이 마지막 경기를 할 수 있다라는 네. 자, 그런 또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직 농구 경기 뭐 1위와 12위 순위는 정해질 수밖에 없겠지만요. 그렇죠. 자, 한 경기 그 당일대 선수의 컨디션도 있기 때문에 네. 자,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네, KCC의 공격 로드 현재 4쿼터는 6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정현의 개인 돌파 들어갑니다. 자, 지금 완벽한 패턴 플레이한 이정현의 득점인데요. 네. 자, 이러면서 다시 역전을 만들어냈어요. 이정현 선수 아주 몸놀림이 가벼운데요. 이번엔 김태수 선수가 맞서고 있습니다. 자, 피켓놀에 재능이 있는 김태수이거든요. 네, 유관이가 받아서 들어가지 않네요. 아, 지금은 네. 아, 좀 서울 삼성 장민국 선수의 행운의 득점인데요. 네. 차스로도 함께 리바운드 참여를 하면서 네. 자, 티빈이 된 공이 자, 리만에 빨려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전주 KC 선수는 저런 득점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네. 72-71. 전태풍이 받아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로드. 자, 지난번 수비에서의 아쉬움을 로드가 본인의 득점으로 또 만회하는 장면. 아, 정말 승부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관희가 제껴서 외곽에 김태수에게. 김태수 다시 라틀리프. 아, 이정현 선수 이렇게 되면 개인 반칙이 3개고요. 네. 자, 이정현 선수가 지금 머리를 잡는 이유는 팀 파울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상대에게 또 자유투를 허용하게 되는데요. 아,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팀 파울에 걸린다면은 파울에 걸리면 이제 추가 득점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자, 상대에게 뭐 자유투를 허용할 수도 있고 자, 적극적인 수비가 어려워지죠. 네, KCC 전주 팬들은 지금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1구 성공합니다. 여기서 환호를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자, 저 팬들의 간절한 저런 그 소망이 전주 KCC 선수들에게 전해질지 네. 반면 지금 어웨이 경기로서 지금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삼성이 네. 또 전주 KCC의 또 승리를 저지를 할지 이그도 성공했습니다. 자, 또다시 서울 삼성이 1점을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1점 차이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오늘 경기. 로드가 이정현에게. 이정현 다시 송재창. 이정현. 네.
하지만 파울로 경기가 잠깐 중단됐습니다. 자, 지금 이관희 선수의 반칙인데요. 이렇게 네. 되면은 서울 삼성도 지금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이정현 선수에게 자유투가 주어지겠죠. 네. 자, 이관희 선수가 지금 이정현 선수에게 득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때로는 그 심리전까지 펼치면서 네. 아, 정말 수비에 집중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반칙이 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정현 선수에게 자유투 2구가 주어지겠습니다. 자, 이상민 감독의 표정인데요. 자, 지금 반칙이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득점 보여주고 있는 이정현 1구 깔끔하게 성공. 전주 KCC에서는 또 이정현 선수가 네. 자, 본인의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정현 선수가 살아야 KCC도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요. 네. 또 이정현 선수를 KCC에서 또 많은 연봉을 주면서 이제 영입한 이유는 팀의 구심점이 돼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정현 선수에게 어깨는 무겁습니다. 네. 라틀리프 센터에서 들어가지 않았고 선수창에 결정했습니다. 대풍 다시 로드. 로드가 포스트업 시도. 로드의 포스트업 뺏기지 않고 다시 네, 하승진이 도움해서 그 전에 파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찰스 로드가 골밑슛을 시도하는 상황에서요. 네. 원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찰스 로드의 자유투가 지워지겠죠. 네. KCC가 조금 더 발아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정말 풀타임을 뛰고 있는 로드 선수입니다. 저 오늘 뭐 누가 뭐래도요. 네. 만약 KCC가 승리를 가져간다면은 뭐 오늘 최고 수준 선수는 찰스 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최고 수준 네. 1구 성공. 찰스 로드도 이제 30대가 이제 넘어서고 있는데요. 네. 오늘 뭐 정말 뭐 이거는 뭐 투혼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로드 선수. 로드의 2구. 성공. 네, 이렇게 됨으로써 3점 차로 달아나는 KCC입니다. 자, 이번 수비를 성공을 한다면요. 네. 보다 더 좋은 상황에서 또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김동욱 선수가 몰고 들어가서 다시 한번 외곽으로 열려줍니다. 이관희. 이관희가 직접 네, 외곽으로 벌려줘서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성규창이 받은 걸 전태풍에게 연결합니다. 자, 네, 다시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성규창 오버패스. 자, 성규창 선수가 지금 찰스 로드에게 패스는 잘 했어요. 네, 잘 네. 보고요. 네. 하지만 저런 부분들이 좀 더 매끄럽게 네. 자, 볼을 잡는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네. 공격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패스를 네. 해주는 것이 로드의 3점 네, 에어볼이었습니다. 아, 찰스 로드가 지금 마음먹고 하나 던졌어요. 그런데 네. 지금 힘을 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한번 이관희. 이관희와 전태풍의 매치업. 후방에 연결해서 라틀리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관희가 3점 길었습니다. 아, 양팀 모두 지금 외곽 슛이 네. 자, 조금씩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전태풍 선수 이제 한숨 돌리면서요. 자, 본인들이 준비한 자, 공격 패턴으로서 네. 이번 공격을 시도해가는 과정입니다. 네, 4쿼터가 3분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이정현의 3점! 네. 아, 지금도 이정현 선수 타이밍 좋았는데 아쉽네요. 자, 반면 서울 삼성. 볼팁 잘 됐어요. 아, 지금은 자, 수비라는 과정에 있어서 찰스 로드의 반칙이 지적이 됩니다. 네. 팀 파울에 걸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 지금 그 더 자유투를 얻어내는 그런 장면이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찰스 로드가 오버가딩하면서 스틸하는 과정에서 지금 몸조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라트리프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현재 스코어 77대 74. 따라가고 있는 삼성이 라틀리프의 자유투 1구 실패. 라틀리프의 자유투 1구가 실패하면서 이제 2구째를 던지려고 하는 라틀리프 선수입니다. 네, 계속해서
실패를 염원하는 전주 KCC 팬들의 2구도 실패했습니다. 아, 라티프 선수도 좀 많이 지친 기색 영영하네요. 네. 자, 어제 창원에서 또 창원 LG 세이커스와 경기를 치르고 바로 네. 백투백 경기를 치르는 서울 삼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그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승진이 받았어. 자, 지금 김동욱 선수의 반칙이죠. 네. 자, 이렇게 되면 하승진에게 자유투가 주어지는데요. 자, 하승진 선수가 사실 자유투가 좀 약점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이번 자유투 두 개는 어떻게 자 성공일지 실패일지 네. 저도 좀 궁금하네요. 과연 이 점을 이제 노리고 들어간 삼성의 작전이 효과가 있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하승진 선수의 자유투 지금 전주 KCC의 이곳 체육관을 찾아주신 모든 팬들도 숨죽이면서 네. 자, 하승진 선수의 자유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보드 맞췄으나 들어가지 않았네요. 아, 하승진 선수 뭐 가장 누구보다 가장 답답한 거는 본인 자신일 거고요. 네. KCC 응원하는 모든 관중, 같이 뛰는 선수들 모두 다 지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하승진의 2구 는 들어갑니다. 아, 그래도 2구는 성공시켜주네요. 네. 잠깐 팬들을 미쳐줬는데 팬들도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전주 KCC가 넉 점을 앞서가는 상황에서의 작전 네. 시간이 요청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이제 승리를 확정 짓고 싶어하는 작전 타임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 전주 KCC의 작전 타임이 아니고 서울 네. 삼성의 작전 타임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지금 리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상민 감독 여기서 이게 변화를 좀 주면서 자, 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아마 선수들에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네. 반면 지금 전주 KCC 지금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고요. 자, 2분 47초간 네. 자, 뭐 이정현, 전태풍, 뭐 하승진, 찰스로드 자, 이 선수들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자, 이 스코어를 유지 또는 더 벌려나가기 위한 자, 그런 움직임을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틴루크 선수가 많이 지쳐 보인다고 했는데 이 시점에서 커밍스 선수가 나오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자, 그 부분도 뭐 간과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서울 삼성 벤치를 봤을 경우에 네. 커밍스를 좀 투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라틴루크가 상당히 피곤함을 좀 호소하는 네. 그런 제스처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창원에서 전주까지 이틀 연속 원정, 그리고 오늘만 이번 두 경기 아니고 3연속 원정 경기, 다음 경기까지 원정이잖아요. 삼성은. 그렇습니다. 서울 삼성 썬더스가 지금 6라운드 마지막 4경기 모두 다 지금 원정을 치르고 있는 네. 아주 어려운 지금 스케줄을 지금 소화하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4쿼터 마지막 상황 선수들이 지금 피로도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스코어도 넉 점 차이로 뒤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어떤 선수가 서울 삼성의 분위기를 끌어올려 줄지 반면 또 전주 KCC는 자, 이 넉 점의 리드를 어떻게 지켜갈지 자, 서울 삼성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스틸 시도했으나 실패. 이관이가 돌파했으나 다시 한번 멀리 벌려주지만 네 신명호 선수가 수비에 터치하면서 골라인 아웃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 신명호 선수가 크로스 패스 때는 패싱 라인을 정확히 읽었어요. 네. 하지만 손이 조금 모자랐네요. 네. 많이 아쉬워하네요. 자, 서울 삼성은 이번 공격 아, 지금 뭐 어려운 위기를 한번 넘겼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남은 시간은 8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3초 라클리프가 받... 네. 자, 지금은 마지막에 하승진 선수의 손에 맞았는데요. 네. 자, 남은 시간은 0.7초예요. 네, 0.7초라고 할 경우에는 볼을 뭐 잡아서 다른 동작 없이 그냥 바로 슛으로 연결해야 될 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전주 KCC 선수는 파울을 주의해야죠. 네. 0.7초 만에 성공했습니다. 아, 지금은 순간적으로 스위치가 네. 이루어졌는데 하승진 선수가 라트리플 놓치고 말았어요. 네. 78대 76, 2점 차로 다시 추격하고 있는 삼성. 자, 삼성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현, 로드가 받았습니다. 로드가 다시 한번 포스트업 시도. 아, 네. 지금. 자, 지금 볼과는 관계없는 곳에서요. 문태영과 지금 신명호 선수의 지금 신경전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몸다툼이 일어나면서. 네.
지금 그 문태영 신명호 선수가 지금 그 플로어에 지금 넘어져 있는데 지금 발목을 좀 잡고 있거든요. 네. 자, 느린 장면이 한번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명호가 지금 스크린을 하는 상황에서 자, 문태영과 지금 몸접촉이 있었는데요. 문태영 선수가 자, 신명호 선수를 뿌리치면서 네. 네. 자, 지금 반칙이 지적이 됐는데요. 네, 손으로 강하게 밀었습니다. 자, 지금 그 공격자 반칙이 스크린이 스크리너인 그 신명호 선수의 네. 자, 공격자 반칙으로 서울 삼성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KCC가 다시 김동욱 선수의 손에서 공격이 진행됩니다. 김동욱 외곽으로 빼서 라틀리프. 문태영 드라이브인 했으나 다시 한번 라틀리프가 슛 짧아요. 네, 짧습니다. 다시 한번 라틀리프. 아, 이번에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아, 라틀리프 선수가 평상시 같으면 다 모두 그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네. 그 슛 셀렉션이었는데요. 네. 자, 그만큼 뭐 지쳤기 때문에 자, 지금 그 반칙이 또 이루어졌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팀 파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삼성의 자유투로 공격이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라틀리프 선수 오늘 참 많이 자유투를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1구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 그 작전 시간 이후에 서울 삼성이 지금 석점까지 추격을 했어요. 네. 자, 이제 남은 한 점 또 동점을 다시 만들 수 있을지 네. 자, 라틀리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틀리프의 제 2구 네, 실패하면서 아, 지금은 라틀리프가 지금 본인의 자유투 슛이 림에 닿기 전에 먼저 그 슈팅 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요. 네. 전주 KCC의 볼이 선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유투 2구도 실패했었기 때문에 78대 77 1점 차로 삼성이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KCC의 리드하고 있는 공격. 오늘 풀타임 출장하고 있는 로드. 자, 이정현에게 손을 맡기는데요. 이정현의 블락. 다시 한번 하승진에게 공격을 갖고 이정현이 외곽에서 3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라틀리프. 라틀리프 네. 선수가 피곤해 보이기는 하지만 정말 결국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뭐 팀의 지금 기둥으로서도 이제 국가대표팀의 또 기둥 아니겠습니까? 네. 자, 뭐 피로도를 느끼는데 불구하고 김동훈.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라틀리프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 지금도 참 어렵게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삼성은 역전했습니다. 79대 78, 1점 차로 다시 이제 뒤쳐지는 KCC. 네, 다시 한번 이거 로드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라틀리프 선수와의 경합에서 로드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아, 라틀리프 선수가 지금 반칙으로 자, 지금 파이브 파울이 됐기 때문에요. 네. 자, 지금 막 퀴스 카밍스 선수가 또 코트에 투입이 되네요. 네. 지난 5라운드에서 두 팀의 맞대결 지금 이상민 감독의 제스처로는 네. 트래블링이 아니냐라는 심판에게 네. 어필을 해보는데요. 네. 자, 반칙이 아니고 트래블링이 아니냐. 네. 하지만 심판의 판정은 이루어졌고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찰스 로드의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5라운드 KCC와 삼성 맞대결에서도 라틀리프 선수가 퇴장을 당했거든요. 아무래도 그 찰스 로드 같은 경우에도 라틀리프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전주 KCC의 또 하승진, 또 찰스 로드, 나머지 9개 구단 어느 팀이든지요. 참 상대하기 어려운 매치업입니다. 네. 찰스 로드의 1구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도가 동점이에요. 네. 몇 번째 동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연장까지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찰스 로드의 2구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현재 4쿼터는 54초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수비 이번 공격 양팀 모두 네. 자, 공 하나 하나에 모든 걸 다 던져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네, 이제 라틀리프가 없는 입장에서 삼성이 어떻게 공격을 전개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동욱 다시 한번 카미스의 돌파. 들어가지 않았고. 자, 지금은 네. 찰스 로드가 커밍스의 지금 슛을 브락하는 과정에서요. 네. 반칙이 부러졌단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찰스 로드도 이제 개인 파울이 그 세 개째. 오늘 그래도 찰스 로드
파울 관리를 잘했네요. 네. 우주 선수 잠깐 파울이 있었으나 그렇죠. 네. 지금 자칫 네. 자 본인이 지금 파울에 대한 그 억울함을 표현할 뻔했는데요. 네. 자 국내 선수들이 자 그 부분을 잘 다독였어요. 네. 찰수로도 뭐 이런 표현을 본인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네. 옛날에 비해서 참 철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경기 집중도도 좋아졌고 네. 네. 자 또 찰수로드의 또 별명이 철수 아닙니까? 철수. 네.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아 정말 오늘 뭐 네. 경기 마지막까지요. 자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경기에 비해 3점포가 많이 터지지 않아서 거의 2점짜리만 차근차근 올라가는 점수들이기 때문에 네, 그 긴장감은 더하고 있습니다. 커밍스의 2구 들어갑니다. 다시 삼성의 역전.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주 KCC의 네. 추승균 감독 마지막 작전 시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공격 한 번에 자 이번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네. 뭐 마지막에 이제 파울 작전이라든지요 네. 뭐 그런 걸 뭐 펼칠 수가 있지만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번 공격을 꼭 성공시킴으로써 조금 더 편안한 상황에서 네. 자 마지막 수비를 하고 싶은 추승균 감독일 것이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지금 그 서울 삼성 지금까지 경기를 굉장히 잘해왔고 네. 또다시 역전까지 만들어냈단 말이죠. 자 이번 수비를 한번 완성을 시키면서요 네. 자 시즌 마지막에 본인들의 또 유정 경비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고 싶은 이상민 감독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타구장에 대한 소식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 경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 SK와 서울 SK가 79대 69로 현재 10점 차로 원주가 많이 따라갔습니다. 아, 지금 뭐 10점 차까지 쫓아갔다면요. 네. 남은 시간을 정확히 지금 파악할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뭐 3분 이상이 남았다 그러면은 아직 그 승패는 네.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지금 라트리프 선수 나오고 있죠. 오늘 뭐. 하승진, 차스로드를 상대하면서 네. 정말 체력적인 부담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 또 경기를 치르고 왔고 네. 하지만 뭐 반칙 다섯 개를 범하면서 더 이상 경기에 출장할 수는 없지만요. 네. 오늘 만약에 삼성이 이긴다 그럴 경우에는 라틸프 선수가 가장 공헌도가 높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작전 타임이 끝나고 KCC 선수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작전 시간 이후 이제 네. 룰로 인해서요. 자 지금 이제 상대 프론트 코트에서 공격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네. 전태풍 이정현. 자 이관이가 이정현을 맡고 있는데요. 네. 이정현의 개인돌 파울은 많이 나옵니다. 아. 실패. 자 지금 반칙이 부러졌는데요. 네. 자 지금 3번에 이관희 선수의 반칙이네요. 자 이정현 선수를 잘 마크해 왔는데 마지막에 슛을 쏘는 동작에 있어서 반칙이 부러졌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관희 선수는 이제 개인 파울 4개째가 됩니다. 자 지금 이정현 선수 지금 돌파 잘해서 네. 링까지 브라킹 없이 올라갔는데요. 마지막 터치 동작이 조금 불안정하면서 네. 자 지금 자유투 시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1구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네. 동점이에요. 다시 동점. 이렇게 되고 현재 그러면 이정현 선수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백보드를 맞추면서 자유수를 성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본인이 뭐 자유 백보드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2구 성공. 역전에 성공하는 KCC. 자 이렇게 되자 또 이상민 감독. 네. 자 이제 남은 시간 36.3초가 남은 상황에서 네. 자 본인들의 이제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는 네. 자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역전이 되자 이곳 전주 실내체육관 네. 자 모든 치어리들이 또 다 이 플로어에 나오면서 네. 자 관중들과 함께 자 전주 KCC들을 응원하는 그런 치어리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전주 체육관도 분위기가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화답하기 위해서 KCC 선수들도 이 리드를 계속 지켜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고 싶은 선수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리드를 지켜가려면 앞으로 어떤 작전이 필요할까요? KCC 같은 경우는 지금 양팀 모두 네.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가장
공격이나 볼핸들링이 좋은 네. 선수에게 감독이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자, 지금 서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김태수 선수라든지 김동욱 선수. 네. 오늘 또 비교적 최근 컨디션이 좋은 마키스 커밍스. 네. 자, 이 선수들이 움직임을 가지면서 파생되는 외곽 득점. 자, 그런 쪽으로 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침 원주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원주 동부가 서울 SK에게 79대 69로 패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정말 자, 제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허들증이 좀 나오는데요. 네. 자, SK는 또 이렇게 되면 2위를 또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렇죠. 자, 오늘 이곳 전주에서의 KCC 경기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네. 자, 2위하고 3위는 자, 플레이오프 직행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4강 그렇습니다. 직행이 네.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네. 자, 오늘 이 경기에서 또 지금 전주 KCC가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요. 네. 또 원주 DB와 또 한 경기 차 또 화요일에 있을 또 그 경기에 또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곳 그 KCC와 삼성 경기 주목하시. 아, 열렸어요. 네, 열렸습니다. 문태영 득점에 성공해서 다시 역전합니다. 자, 전 네. 서울 삼성 썬더스로서는 최상의 상황. 그렇습니다. 전주 KCC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받았습니다. 문태용 선수. 자, 지금 정희재 선수가 네. 문태용 선수를 맡기 위해서 교체 투입이 됐단 말이죠. 네. 자, 근데 그 상대의 움직임에 자, 순간적으로 문태용 선수를 놓치면서요. 네. 자, 골 및 득점을 허용하고 말았어요. 다시 보시죠. 자, 지금 늦었을 경우에는 네. 자, 지금 한 골 반 골 승부였단 말이죠. 네. 차라리 그냥 득점을 주는 게 낫었는데 본인이 늦었던 부분에 대한 그 아쉬움으로 이렇게 네, 그 서울 삼성 선수들의 움직임이 네. 자,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활용하면서 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더 달아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삼성. 자, 이제 작전 타임도 없어요.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점 차. 자, 자, 석점프를 펼칠 것인지 두점프를 펼칠 것인지요. 네. 석점이면 역전, 두점이면 또 상대에게 공격을 한번 더 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 네, 넘어졌습니다. 아, 지금 전태풍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김태수 선수의 반칙이 지적이 됐어요. 네. 자, 전태풍 선수 부상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김태수 선수의 네. 자, 지금 항의는요. 전태풍 선수가 자, 느린 화면이 다시 나올 텐데요. 자, 체인지업 딜렉션이 되면서 미들라인지를 뚫고 가는데 자, 본인의 발에 걸리지 않고 본인이 전태풍 선수가 혼자 넘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화면상으로 자, 그 두 선수의 몸접촉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넘어지면서 김태수 선수가 또 전태풍 선수와 접촉이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됐거든요. 네, 네, 네. 자, 심판의 판정은 자, 반칙이 지적이 됐고요. 네. 자, 전태풍의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은 KCC입니다. 전태풍의 1부 짧아요. 네, 1부가 실패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구를 성공시키더라도요. 네. 자, 서울 삼성이 1점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반칙 작전 밖에는 네. 자, 특별한 지금 시간대에 나올 수 있는 작전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2구 는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전태풍 선수를 잠시 쉬게 해주고요. 신명호 선수가 네. 투입이 되는 거는 자, 반칙 작전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네. 수비가 강한 신명호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자유투가 가장 좋은 선수에게 볼이 연결이 되어야 될 텐데요. 네. 자, 찰스 로드가 자, 커밍스에게 반칙을 하면서 서울 삼성에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지금 뭐 KCC로서는 이 방법 밖에는 지금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또 커밍 선수가 자유투 성공률이 상당히 좋단 말이죠. 자, 서울 삼성으로서는 네. 자유투가 가장 안정적인 커밍스에게 네. 볼이 투입이 되도록 움직임을 가졌고요. 네. 자, 그 부분이 지금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공격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추승윤 네. 감독의 전태풍의 투입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다시 작전이 또 KCC 입장에서 또 바뀌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볼데드 상황에서는 선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자, 공격적인 부분에 강한 선수와 수비에 강한 선수. 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투입을 하는 추승윤 감독의 응용술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자, 커밍스의 자유투 1부
들어갔습니다. 자, 2구째까지 성공시키면 전주 KCC로서는 무조건 네. 석점 플레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늘 자유투 성공률이 아주 좋은 커밍스 선수 이제 2구를 던지겠습니다. 커밍스 선수 표정이 많이 긴장돼 보이네요. 네. 지금 뭐 본인의 손에 의해서 승패가 지금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파울 작전은 무위로 돌아갔고요. 네. 자, 빠른 공격 템포로서 자, 빠르게 석점 슛을 성공시켜야 되는 네. 전주 KCC입니다. 3점에 KCC의 강한 이정현 선수가 공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엔 로드 이정현이 주고받아서 이정현의 3점! 네, 빗나갔습니다. 커밍스에게 연결되는 공이 원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승부는 뭐 거의 결정이 났고요. 네. 자. 자, 이렇게 네. 되면서 서울 삼성이 또 승리를 가져가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네,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던 경기였습니다. 현재 스코어 8 이제 종료 스코어 88대 83으로 네, 정말 접전 끝에 서울이 5점 차로 전주를 이겼습니다. 자, 서울 삼성 썬더스 오늘 뭐 양팀 모두 혈전을 펼쳤는데요. 네. 자, 전주 KCC는 참 갈 길이 바빴는데 네. 자, 오늘 만약 타구장 소식을 전주 KCC 선수들이 들었다면 네. 자, 훨씬 더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규리그 네. 자, 우승은 이제 원주 DB에 결정이 났고요. 자, 남은 화요일 네. 마지막 경기에서 또 2위, 3위 네. 또 싸움이 아직 그 결정이 되질 않았거든요. 네. 자, 마지막까지 치러야 되는 전주 KCC. 자, 오늘 패배로서 자, 조금 더 그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봐야 결과를 알 것 같습니다. 이번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서울과 전주의 경기 서울이 88대 83으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정환신 해설위원 하셨고요. 저는 캐스터 강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